이게 무슨 뜻이지? 그림 하나만 덜렁했다니. 여기서 만나자는 걸까요? 영화에서 보던 납치범 접선 장면 같네요. 농담은 그만하고 출발하도록 하지. 서둘러 청작!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어. 태복사 동촌도 큰일 났다던데. 청작, 그래도 놀고도 싶은가 봐. 태복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태복님이 버티고 계실 거예요. 키는 작아도 감당할 능력은 충분하시죠. 여기 온 것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을 받아 귀빈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. 시간은 금이라고요. 이런 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죠. 사진 속 장소는 이곳이 맞는 것 같은데. 여기 놀이관이잖아. 이곳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나? 이 패가 문제잖아요. 아, 이런, 이렇게나 빨리. 반갑습니다. 귀티가 흐르는 걸 보니 세 분이 바로 태복사의 손님들이시군요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해요.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싶었는데. 아, 저건 감사! 그 근처에 지형사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람에 시끄러워서. 내 거? 그렇게 수란스러운 곳에서 여러분과 만나면 내 차례야! 붙었다! 너무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장낙천을 돌아보는 동안 선주의 민속놀이인 재원 경호패를 체험하고 있었죠. 잠깐! 이번에... 났다!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어요. 여러분, 그럼 출발할까요? 손님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네. 옆에서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노는 걸 보니 재원 경호패에 관심이 생기더군. 이런, 손님분의 말투는 정말 따뜻하고 자상하시군요. 게다가 저기 좀 봐! 저건! 불멸의 거목이라는 고목이에요. 나부 선주가 한때는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보물이죠. 천박사 사람도 역사에 대해 연구하나요? 정말 대단하세요.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나무의 유래를 모르거든요. 이 불멸의 거목은 오래전 선주가 천혜를 유람할 때 남긴 자취라고 해요. 지금은 이렇게 반쪽밖에 안 남은 고목이지만 상국 몽화록 속 기록을 보면 만개했을 때 상천에 이르고 성좌가 걸려있다라고 할 정도였대요. 그게 무슨 뜻인데? 나무가 높아서 타고 올라가면 하늘까지 오를 수 있고 나뭇가지에는 별들이 매달려 있었다는 뜻이지. 그럼 얼마나 크다는 거야? 열차 정도? 아니다, 헤르타 정거장만큼 큰가?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. 별들이 매달릴 정도면 선주를 다 합쳐도 안 될 거야. 말이 그렇다는 거죠, 말이.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지 마세요. 어차피 다 전설 속의 이야기잖아요. 전 출퇴근하면서 매일 보다 보니 이제 실증이 났어요. 그럼 이제 출발해요.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? 환풍기 세차! 다 왔어요. 길을 잃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.